간공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속설 뭡니까? 요거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하다. 두 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오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친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오, 갈렸습니다. 요거 재밌어. 자, 먼저. 간이 좀 술이 센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술 먹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 기능이나 이런 건 좋은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이 세다고 간이 좋다는 건 일리는 있지만 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이경재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대. 동의합니다. 유전적인 성향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 그런데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다. 많이 먹는 데에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제 부인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 부인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술의 이런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데 술을 먹는 양과 기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WHO에서 제시하는 그런 하루 알코올 섭취 제한량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네. 남자는 4잔, 40g 정도, 여자는 2잔까지만, 20g 정도까지만 섭취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친 음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데 이 대표적인 알코올성 간질환, 이게 음주로 인한 사망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다음 속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암은 유전된다. 두 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그럼 뭐. 유전된다라고? 모든 질병은 유전이에요. 유전이다? 암 같은 경우는 특히 유전적 요소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자, 의사친 선택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달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암 중에 간암은 유전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린 환경에서 같이 자라다 보면 유전은 되지 않지만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높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안 되는구나. 좋습니다. 그럼 이 간염이요, 혹시 모두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간염 종류가 있죠. 특히 바이러스성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네. 급성으로 왔다가 한참 고생은 하시지만 대부분 완치가 잘 되십니다. 그런데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만성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완치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치료와 관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